오늘은 그 에르젠 라운지 쉘터 지난번에 이제 홍캠프님이 빌려주셨거든요. 제가 저희 거를 지난주에 그 피크닉 가가지고 한번 쳤는데 음식 냄새가 너무 돼가지고 오늘 홍캠프님 거를 치고 음식 냄새를 좀 뺀 다음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홍캠프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거 한번 더 치고 그러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냅둬 일단. 이쪽으로 거기다 꼈어. 옳지. 기본이 됐네. 그래도 이제 텐트 안 밟고 뭐 잘하네. 잘하네.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잘하네. 좀만 더 땡겨. 그냥 막 땡기면 여기가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친구야. 여기다 꽂아. 꽂아서 잘 안 빠지게 가지고 있어. 아이씨, 꽂았어. 아이씨, 거기. 그렇지. 혼자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긴 해 지금. 어우, 날씨 덥다. 가까운 쪽 말고 먼 쪽에다 끼는 거야. 이거 한번 보면은 두 개가 있어. 요 검은색 라인, 요 라인, 그 라인, 거기 밑에 있을 거야. 그거, 그렇지. 잘 쳤네. 그거 안 빠지게만 잘 잡고 있어. 잠깐만, 천천히. 오케이. 쭉 밀어. 쭉 더 땡기면서. 이거 더 땡기면서. 자, 오케이, 됐고. 그거 걸어, 이제. 잘하네. 잘하네. 힘으로 다 하다가 부러뜨리지 마라. 자, 침실. 그 앞에 네 발 앞에 올라 그 거기다 넣는 거야. 이건 잠잘 때. 이번에 이제 빨간 색깔로 해서 그쪽 빨간색 핀에다가 꽂을 거야. 뇌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뇌는 좀 있구나. 잘하네, 생각보다. 이제 슬슬 세워주면서 그거 안 빠지게 그거면. 아이씨, 좀 똑바로 잡아. 왜 이렇게 해야지? 아, 이게 아니라 여기다 막아야지. 잘라야겠다. 나를 좀 들어가. 제 친구인데요.
셰프입니다, 셰프. 강남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메인 셰프를 맡고 있는. 최고는 아니야? 너가 너 스스로 최고 아니라 그러면 뭐 최고 아닌가 보다. 이게 잘 나가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곧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가 될. 좋습니다. 40대 중반의 메인 셰프. 네. 굉장히 두껍게 썼는구나. 두껍게 썰어 맛있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요즘 한쪽에는 이 수육, 막걸리 수육 지금 해놨고요. 이렇게 잘 끓고 있습니다. 막걸리 수육 이렇게 잘 끓고 있고, 한쪽에서 지금 삼겹살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희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아,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짠빈입니다. 짠빼기!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천안에 있는 캠핑장에 왔어요. 저의 우리 한 40년 가까이 되지 않냐? 네. 몇 년 된지 우리. 정도 됐죠? 예, 그니까 저의. 민낯을 다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예, 그런 저희 친구. 셰프입니다, 셰프. 근데 요리는 제가 해서. 주려고 해요. 예. 일단, 막걸리 수육과 삼겹살 좀 꺼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짠, 짠, 짠캠핑! 이 영상 보면 엄청 많이 해. 나 많이 해지. 나 시그니처인데. 그러니까 많이 한다. 설거 지옥이라 그래 원래. 캠핑 오면 설거 지옥. 기름, 우와. 기름 터지네. 잘랐지 너? 아니 기름 난 다음에 해야지. 네, 뿌려주세요. 네. 좋아, 좋아요. 아, 되지? 이 두께가 니가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장사하실 때 그 정도 두께 같아. 엄마 근데 그치? 조금 더 두꺼. 아야, 이게 조금 더 두꺼. 엄마 거 조금 더 얇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두께 다 잘랐잖아 옛날에. 하나 더. 네. 좋아요, 좋아요. I got it. 그쵸? 하나 더? 하나 더. 아, 그래. 네. 뭐 남기면 뭐하냐? 네. 이 그리드는 투르보의 주물 그리드이거든요. 너무 좋아. 왜냐면 이거에 이게 긁어도 이게 주물이라서 이런 까질 염려도 없고 그냥 막 이런 이렇게 그냥 막 사용해도 되니까. 근데 이게 사용한 다음에 설거지하고 기름칠을 또 한번 해줘야 됩니다. 예, 닦아준 다음에 기름칠을 통기름이라든지 식용유라든지 기름칠을 한번 또 따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는데 그냥 사용할 때는 너무 예. 잘 사용이 되고 그리고 열 전도율이 높아가지고 이게 끝에까지 따뜻하게 잘 구워져가지고 이거 과자를 자꾸 여기다 왜 넣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하지 마. 그냥 그래. 자, 자, 짜장면. 대자연과 함께. 와. 옛날에는 앞에서 그랬던 것 같아. 다르네. 확실히 색깔이 달라. 삼겹살이랑 또 색깔이 달라. 역시 막걸리 수육 짱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꼭. 인정. 아니 삼겹살이 나요 이게 나요. 다른 느낌이지만 얘가 1이면 얘는 다른 느낌으로 1이에요. 진짜로 완전 달라요. 다르지. 네, 다른 매력이. 얘는 바삭함. 얘는 부드러움. 쫄깃함 부드러움. 바삭함 부드러움. 말 다 했습니다. 바삭함과 부드러움.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꽂아야지. 이렇게 꽂아야 돼? 뭐 어떻게든 꽂으면 되지. 나 모르겠어.
이거 치워줘. 아, 갑자기 갑자. 남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형이. 또 해? 어? 남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되잖아, 새끼야. 어? 캠퍼란 이런 거야. 알았어? 오, 야, 진짜 남자. 오, 나 이제 남자. 진짜. 캠퍼란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어? 야. 캠퍼란 이런 거라고, 캠퍼가. 그런 건 내 몫인가요? 불 이게 네가 잡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잡아놓고 막 잘 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돼. 짠짠 짠비. 좋다. 여러분 지금 혹시 친구 중에 캠핑을 안 하고 있는 친구가 만약 있으면 꼭 한번 이렇게 데리고 나가보십시오. 제가 오늘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근데 저희끼리 너무나 재미있게 좀 지내고 있느라고 좀 많이 못 찍었는데, 아, 진짜 친구랑 나가면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예. 아, 이거 잡아봐. 동생들이 많고 형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이가 45이라서 편하게 얘기할게. 존댓말 해, 뭐. 형들은 그럴 수 있어. 형들도 이해할걸? 반존대는? 지금 많이 취했습니다. 아, 예. 내 젓가락은 누가 이렇게 찍으라는 거야? 내가 했어. 와, 자기는 제대로 된 거 쓰고, 내가 형, 바꿔. 맞아. 내 거는 이렇게 잘라놓고, 내 거 이렇게 잘라놓고, 쥐는 알았어. 제대로 된 거 저기 쓰고. 자, 형들, 동생들. 이상 소리 할 거면 하지 마. 다 잘릴 거야. 네, 네, 정확히 얘기해. 이게 나 오늘 처음 왔어. 나 오늘 처음 왔는데. 존댓말 하시라고요. 아니, 아, 이상한. 내가 오늘 처음 왔어, 형들, 동생들. 얘는 진또배기야. 진짜로. 이게. 진또배기. 완전 라이브야. 진짜로. 내가 직접 오늘. 한 걸 얘가 다 못 찍어서 그렇지 나 진짜 제대로 했어. 자자 장겨빙. 이렇게 출연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네. 아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카메라 욕심 있네. 진심은 형님 동생들이 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내용이 하나도 없어 지금. 내용은 원래 없어. 관용이니까 나만 나오면 돼. 나 나오려고 말 나 많이 그런, 한. 나 그런 형님 알아. 유튜버인데 본인 얼굴 나오는 거 좋아하는 형 있어. 만수 형. 우리 만수 형. 그, 나만 나오면 돼. 그냥. 진짜 그렇게 하지 우리 마. 우리 유 셰프 출연. 실패. 아, 근데 무조건 유튜버로 해야 돼. 내용이 없었어, 너무. 지금 여기서 내용이 너무 없었어. 그럼 다시 얘기할게. 또 얘기만 또 내용이 없을 텐데 뭐 다른 얘기를 하겠다. 다른 얘기를 하겠다. 여러분들 어디 좋아하세요? 캠핑하는 거.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거기 갑니다. 우선 순위로 이 친구가 거기 갑니다. 그래서 그 영상 그대로 찍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제가 갈 수도 있어요. 안 기대하는데. 지금 즐겁죠? 지금 즐겁죠? 기대를 전혀 안 하는데요. 그쵸? 거기 또 제가 가면은 또 즐거울 겁니다. 너만 즐겁지? 아니 내가 그렇지 나는 일단 즐거운데. 이거 편집하면 안 돼. 이거는 맞지? 그럼 맞아.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친구가 다 갈 거예요. 근데 가는데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안 간 데, 가봤던 데는 좀 패스할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안 갔던 데 그리고 점수가 높은 데 선호하는 데가 높은 데는 이 친구가 갈 거예요. 나도 못 가. 예약이 힘들다니까. 아니 그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가고 싶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도 가고 싶어요. 그 유튜버는 요 소통이 중요한 거잖아. 저는 할 수 있어요. 유튜버 해 그럼 너가. 편집이 안 돼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내가 알려줄게. 너 옛날에 잘했잖아. 아니, 나쁜 미네랄. Enough love mineral. Enough love mineral. Enough love mineral.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근데 이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은 그런 캠핑장 저한테 좀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고려해서 그 중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도장 깨기식으로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하면 이빨도 같이 닦아드릴게. 내 이빨로 닦아드릴게. 아 그런 거 하세요. 추워가지고. 2번. 본인이 갔다 왔는데 여기 진짜 괜찮다. 이거 2번이야. 어때? 요? 반말하지 말라니까. 본인들이 가셨는데 진짜로 이거 다른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같이 자전거 타면 기분 좋잖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형님들. 그러니 그런 추천 한번 박아주세요. 그러면 댓글로 박아주시면 친구 바로 또 갑니다. 너는 유튜버도 아닌데 얘기 잘한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많이 보는구나. 캠핑을 많이 봐서. 내가 유튜버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구나. 나는 진짜 리얼. 준비된 유튜버네. 나는 안 되지. 편집이 안 되니까. 캠핑을 안 해본 사람이 왔는데 너무 즐거운 거야. 짱캠핑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짱캠핑이 거기 대신 가는 거지. 자, 하나 더 있어.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오박을 너무 하시던데. 아니, 나 얘가 언제 이런 말할 때가 어딨어. 그렇지. 댓글 남겨주시면 레스토랑 저 뭐 이렇게 뭐 서비스 주시면. 아, 당연하죠. 아, 그래요? 저는 네. 위치가 어딘가요? 판교 쪽이고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 진짜 원하시는 분들 만약 판교 쪽에 네.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몇 분 정도 이렇게 몇 팀 정도. 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와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몇 팀 정도 가면은. 그냥 오세요. 그냥 오시면 된다고. 아, 왜 화를 내요? 아니, 그냥 오시면 된다고. 아, 왜 화를 내시냐고. 가리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또 이게 우리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비스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오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가 드리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까지 제가 줄 거니까. 진짜로? 네. 너 갔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조심히 얘기해야 돼. 아니,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뭐 되게 지금 술 취해가지고 아니, 그런 거 아니지? 진짜 진심이야.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니 저는 이게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엄마한테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얘를 못 믿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믿으셔야 돼요. 너를 처음 본 너를 어떻게 믿어? 나도 잘못 믿는데. 상호를 말씀을 드리고 예약을 짱 캠핑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상호를 남겨드릴게요. 우리 유셰프이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판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본인이 이제 많이 삘이 꽂히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하는 건데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로 우리 레스토랑의 위치를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예약을 짠 캠핑으로 하셔가지고 가시면 그래도 인당 시키실 거는 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시고 나서 더 추가로 배 터지도록 좀 해주실 정도로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VIP 상대하듯이 제가 음식을 직접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셰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셰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짱캠핑만 예약하시면은 누구한테든 내가 지금 응대를 받고 있거나 하고 제가 생각하게끔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게 메인 셰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전달하는 게 요식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이런 대접을 해드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접을 받으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도록 그렇죠.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누구를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만약 그런 입장이 되신다. 그렇죠. 그러시면은 같이 가시면 그렇죠. 이렇게 더 그런 효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광고가 돼버렸는데 근데? 아니 그거랑 다른 거지. 나는 희생을 하는 거잖아. 아, 너는 희생을 하는 거지. 당연하잖아. 너네 회사의 흥모가 되는 거지 어떻게 되면. 아니지.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면 되지. 내가 지금 회사 얘기했어. 그렇지 그렇지. 아무것도 얘기 안 했잖아. 이게 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무섭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나는 서비스를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런데 광고라고? 누구는 또 이거 가게 홍보를 하는 거 아니야? 오마이갓. 이렇게 된다니까. 와 진짜 무섭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홍보를 관련된 걸 제가 따로 안 해도 됩니다. Wherever you pray, wherever you lay, I'll be there when you call.
me over rivers and roads, wherever you roam. I'll be there when you call me.이야, 진짜 대박이야, 대박. 아, 이 사장님이, 사장님이 저희가 닭꼬치 하나 드렸다고 요거를 이렇게 주셨네요. 아우, 이야, 이 참, 이 실한 걸,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 엄청 잘 닦은 쌈인 것도 바로바로 때려. 어우, 진짜 맛있다. 동민 덕분에 오늘 좋은 거 했어, 진짜. 일산화탄소 된 거야? 어, 저기 다 준비가 돼 있지, 저기. 역시 프로캠퍼는 달라, 씨. 거. 욕하지 마. 프로캠퍼는 달라요. 어. 진짜 다르네요. 그냥 물어본 건데. 자, 빨리. 안녕. There's no pain like being alone. No hurt like leaving home. No matter where I go, in the cold rain or snow, there's no pain like being alone. And the morning I'll pack my bags. 우리 짬프로님들, 우리 오늘 입에 잘 안 붙네. 우리 짬프로님들 오늘 이틀째 날 시작했고요. 원래 그 라쉘이 이 결로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페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제크롤 스탱 선풍기 저거를 하늘로 이렇게 공중에다 쐈거든요. 그랬더니 결로가 조금 있기는 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묻어 있기는 하는데 지금 요 정도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막 눈 오고 막 이러면은 뭐 실내에서 막 비가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결로가 진짜 많이 생기는데 결로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예. 별로 하나도 없네. 이쪽에 문을 열어놔서 제 환기시킨다고 열어놔서 이쪽만 생겼나? 다른 쪽은 하나도 안 생겼거든요. 좀 신기하다. 요새불멍 캠핑장은 이렇게 저 밑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아래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층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입장은 3층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2층에 있는 이 빨간색 건물이 이제 개수대 그리고 편의시설 이렇게 다 들어있는 그런 데고요. 저 밑에 노란색 저쪽이 방방 그리고 옆에 미끄럼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트가 꽤 넓어요. 그래서 텐트 하나 이렇게 치고 옆에다가 차까지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크게 사이트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간의 간격은 사실 이렇게 줄 하나로 이렇게 구역이 되어 있지만 사이트 하나하나 다 규모가 커가지고 차를 놓고 사용을 하면은 옆집이랑도 어느 정도 구분이 지어지는 그런
캠핑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3층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저희 사이트가 이쪽인데 이쪽 사이트 옆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열립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사이트가 있어서 다른 팀들은 저쪽으로 지나다니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시려면 나오셔가지고 네,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층으로 나오셔가지고 한 바퀴 쑥 도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3번 사이트인데 3번 사이트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명당인 것 같아요. 제일 자리도 넓고요. 이게 두 가족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자리도 넓은 대신에 또 이렇게 앞에도 뷰가 이렇게 좀 뚫려 있어요. 저희가 이 3번이 이제 3층이다 보니까 뷰가 쑥 뚫려 있어서 이 자리가 사실 좀 제일 괜찮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도 뭐 나쁘지 않아. 1번, 2번 이 자리도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편의시설에다 약간 이렇게 시야가 좀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쪽에서 3번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곳곳에 사장님이 이렇게 직접 뭐 다 만드셨대요. 이런 것 조명을 다 작업을 하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사장님이 다 작업을 하시느라고 이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기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자전거에다가 조명을 이렇게 줄 조명을 이렇게 해두셔가지고 밤에 보면은 굉장히 좀 예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조형물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설치를 해두셔가지고 굉장히 예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름이 요새 불멍이잖아요. 요새라는 말이 요즘이라는 말도 되고 튼튼한 우리의 그런 요새 성곽 같은 그런 요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요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요런 동물 모양들이 인형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요세미티의 그 요새냐 여쭤봤더니 의도는 하셨는데 지금까지 물어본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인형들이 굉장히 많다. 요세미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오늘 어땠나요? 후차하게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처음 한 사람이지만 뜻깊었어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가족의 행복한 모습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예. 가족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완전체 짱캠핑 완전체 지금 합체를 했고요.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저희 철수하고 나서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내일 철수를 좀 일찍 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미 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우주캠핑은 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실 앞에서 익스텐션 타프죠. 익스텐션 타프 요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폴대 두 개 요거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익스텐션 타프는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저 익스텐션 타프 처음 쳐봤는데 여기 바깥에 여기다가 연결하고 저 반대편도 이 바깥에 폴대 연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 이렇게 플라이 안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쳐봤고요. 근데 여기 물이 고일 것 같거든요. 이거 100%. 요거는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줄을 한쪽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물기를 내줘야 되나? 막 좀 약간 일단 상황 좀 보고요. 그리고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 보고 근데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 한번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인데 라비님? 저번 주도 왔나? 저번 주 왔었나? 라운지 캠핑장 갔어. 아, 난이샘이 갔었구나. 친구가 이제 집에 갔고요. 이제 저희 짱캠핑 완전체가 이제 합체를 했는데 제가 이 초대 캠핑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친구네 부부랑 이제 캠핑을 한번 제가 초대를 해서 와가지고 같이 놀았어요. 같이 놀았는데 근데 이 친구의 와이프가 갑자기 바깥에서는 못 자겠다고 하고 벌레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잘 놀고 그냥 이렇게 저녁 때는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좀 약간 그래 뭐 우리랑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사실 저희가 그걸 하고 나서 고맙다 잘 놀았다라는 인사를 못 들었었어요. 괜히 힘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힘은 두 배로 들잖아요. 두 배가 뭐야, 몇 배 더 들죠. 초대캠을 하면. 근데 힘은 힘대로 들면서 굳이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캠핑
아, 그 왠지 그냥 꺼려지더라고요. 제가 뭐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초대 캠핑 잘 준비해서 하시면 또 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친구랑 오늘 캠핑 했잖아요. 1박을 했을 때에는 친구가 진짜 그런 친구가 아닌데 정말 너무 고맙고 좋은 추억이었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찐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게 진짜 친한 친구, 아 친구랑만 이제 캠핑 한번 초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저는 되게 기념비적인 그런 날이거든요, 저한테. 또 다른 멤버들 한번 초대해서 또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저희 부모님 이제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오늘 아버님 생신이라 가지고 생일 파티 음식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계란. 계란을 해요? 마리가 실패할 수 있어. 계란말이? 계란이요. 아, 계란, 계란아이? 응, 계란아이. 이런 준비성을 사실 보기가 힘든데, 아버님 생신이라가지고 그런가 봐요. 오, 예쁘게 잘 되고 있네요. 만족하시나요? 오늘 아버님 생신이셔가지고 토마호크 하나 남은 거 오늘 또 해먹기로 했어요. 토마호크 아주 잘 써먹네 아주 그냥. 이거 완스 캠핑 형님이 선물해 주신 파이어라이터입니다. 이걸로 지난번에 했을 때는 숯이 잘 안 붙긴 했거든요. 어저께 장작은 잘 붙었는데 이게 잘 안 붙더라고. 지금 저기에서 저희 이호도 놀고 있어서 뭐 저희는 참 좋습니다. 네. 이호, 저희 애들 잘 놀면 되는 거죠. 바로 옆이라서 뭐 그렇기는 한데 뭐 이따 밤에는 또 조용하니까 괜찮습니다. 낮이야 뭐. 넘치는데? 넘치는데? 저 장갑 끼고 해, 장갑 끼고. 아니, 뜨거울까 봐 그러지. 인사 한번 해주세요. 형아 이거 봐. 하이. 아, 우리 아들 며느리 고생했어. 고마워. 자, 어머니도 출연. 짱이 미치면. 어우, 야 맛있게 짱이 미치지. 이거 정말. 이야, 진짜 맛있다. 아주 환상적이다. 어우, 맛있겠다. 짠, 짠, 짱캠핑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케이크는 내일 하는 걸로. 잡채 맛있는 걸. 잡채? 응. 집에서 해왔어. 여기서 대피 비워놨어.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너 야 얼굴 좋아졌네. 차나 막걸리 어때요? 차나 막걸리 맛있어 이거. 차나 막걸리 맛있어. 그렇지. 응. 이거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 아스파탐도 적절하게 잘 들어갔고 맛있습니다. 천안 막걸리만 왜 먹어버렸다 그런가? 나도 천안 막걸리. 천안 근데 맛있어. 어. 엄마한테 맛 배웠지? 근데 이게 디자인이 좀 별로야. 디자인이 맛없게 생겼어. 근데 맛있어. 디자인만 잘해서도 되게 예쁜데. 고급스럽게? 어. Easy come and easy go. You're an unfading star. A gentle love, the kind that lifts you up, no matter how far apart. I guess you.짬모닝입니다. 제가 어저께 남은 김치찜에다가 라면을 넣어가지고 김치 라면 한번 먹고 오늘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어제 한 12시 정도 기점으로 해서 비는 그쳤고 막 강하진 않지만 햇볕이 뜹니다. 조금 여기 보시죠. 조금 말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짜 항상 캠핑만 가면 한 8알 이상은 비가 오는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 나라 덥다. 아, 햇볕이 뜨니까 덥네. 이게. 고리가 있는 게 뭐? 옆에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릴 수 있는 거는 좋네요. 자 여러분, 방염포는 꼭 하나 좀 이런 거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에 젤을 이렇게 처리할 때 여기다 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툭툭툭툭 털어버리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불멍을 할 때 이걸 사용을 안 해도 재버리러 갈 때 꼭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1m 1m 크기가 한 10,000원 전후로 하거든요. 한번 사용해 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오늘 뭐 친구랑도 왔고 부모님도 모셨고 그래서 오늘 초대캠 아님 초대캠을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랑은 지금 약간 서먹서먹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대캠핑을 하시려면 좀 약간 친구의 성향과 그런 캠핑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초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준비 다 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캠핑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핑 가면 벌레도 나오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다 이렇게 각오를 한 사람들만 데려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시원한 커피를 또 타주셨어요. 여기 캠핑장에 그 관리실에 가면은 커피 내려놓은 커피가 있거든요. 사장님이 편하게 그냥 마음껏 마시라고 하시니까 이 캠핑장 오시는 요새 불멍 캠핑장 오시는 분들은 관리실에서 커피 한잔 하세요. 2박 3일간의 두 팀 초대캠 오늘 한번 진행해 봤고요. 여러분들도 초대캠 준비 잘하고 기대치를 많이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그렇게 시도를 하시면 제가 예전에 겪었던 그런 초대캠의 그런 쓰라린 추억은 없으실 것 같아요. 좋은 초대캠, 그리고 즐거운 초대캠, 남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캠핑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캠핑 되세요. 우리 짬프로님들, 우리 이제 갑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아. When that sleep won't come and you've cried your someday it come to you there's nothing you can do until I see you smile just below